아, 이게 진짜 멋있다. 우와. 마늘하고 아스파라거스가 만나면 그러니까 아스파라거스 자체만으로도 아, 엄청난 남자한테 좋다 그랬는데 마늘까지 먹고 같이 만나면 근데 술까지 먹으면 축복해주네요. 기름에 마늘만 좀 볶아주다가 간장이에요? 간장. 간장을 약간 불량 먼저 넣고. 오, 진짜 마늘청 같다. 이거는 굴소스. 오. 오. 고추. 오. 다 됐어. 네. 너무 익히면 안 돼. 아, 너무 익히면 안 되는가. 그림 같아, 그림. 아스파라거스 볶음. 와. 어우, 친구요, 친구요. 어, 그거 같아요. 모닝 글로리? 맞아. 아, 그런 느낌 나게. 오. 자, 먹어봐. 나온 거야? 많이 안 해. 모닝 글로리가 뭔지 아세요? 음식체.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막 태국 음식점에서. 모닝 글로리 맛이 나게 하려면 약간 액젓좀 넣어주면 되는데. 그런 느낌 나게. 자, 먹어봐요. 맛있는 거야. 오, 향이 나요. 아니, 야, 이 진짜. 아까 이렇게 그냥 맛봤을 때. 아, 이게. 오, 야,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먹어도 돼. 냄새가. 아니요. 어우, 친구요, 친구요. 아니, 우와. 맛있어. 거부감이 진짜 하나도 없어. 고급지다. 우와. 고급지지. 그럼 맛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손이 그냥. 그냥 계속.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술이 생긴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맥주 땡긴다, 진짜. 맥주 땡긴다. 맛있다. 오, 맛있다. 아스바르 특유의 그 맛이. 아니, 희한하네. 야채만인데 계속 들어가네, 이게. 아, 이 정도면은 매일 사실 식탁 안에 있으면 먹겠어. 오, 진짜 맛있다. 행복한 거지, 이걸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스파라거스 먹을 때 그 씹었을 때 그 약간 미세하게 즙 퍼져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 작은 거가, 그러니까 좀 작으니까 그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그 사이즈만 되는 거 똑같아.